요게 뭘까요? 딩동댕. 여주 씨앗입니다. 심기 전에 반나절 물에 침지시켜서 사용하세요. 그냥 보기에도 크고 딱딱하게 생겼죠? 심기 전에 씨앗 모서리를 조금 잘라주시면 발화에 도움이 됩니다. 4월 중순에서 5월에 심은 여주는 다른 씨앗들처럼 하루 이틀, 일주일에 발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지칠 수 있습니다. 심어놓고 잊고 계시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 달쯤 지나면 싹이 나옵니다. 요렇게 싹이 난 여주는 7, 8월 정도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지주대와 오이망을 설치해 주시면 수확과 관리에 좋습니다. 여주는 쓴맛이 아주 강한데요. 소금물에 20분 정도 담궜다가 요리하시면 쓴맛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일본이나 중국에선 무침이나 볶음 요리로 많이 해먹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리보다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듯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오이 무침처럼 무쳐 먹고 차로 만들어 마십니다. 집 앞에서 여주를 한가득 따왔습니다. 울퉁불퉁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네요. 오늘은 차로 만들어 봤습니다. 차로 만들어 드시려면 일단 깨끗하게 씻어서 그림처럼 얇게 썰어서 말려주세요. 태양빛이 좋은 날엔 햇빛에 말리시고 아님 건조기에서 말리세요. 금방 마른답니다. 건조된 모습입니다. 요걸 팬에 기름 없이 노릇하게 덮어서 차로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볶아 먹고 무쳐 먹고 차로 드셨으면 내년을 위해서 씨를 받아 두셔야겠죠? 여주가 노랗게 잘 익으면 요렇게 툭 하고 터져서 안에 있던 씨앗을 쏟아냅니다. 하나 따볼게요. 색감은 예쁜데 무슨 에어리언 같네요. 아유, 징그러워라. 그래도 이렇게 되기 전에 노란색 껍질에 씨앗이 빨강색으로 쌓여서 나름 예쁘게 붙어 있는데 여튼 내년을 위해서 좀 징그러워도 씨앗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물에 헹궈서 말려두면 내년에 쓸 씨앗이 완성됩니다. 이상 감 농장주를 꿈꾸는 주말농부 감TV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